안녕하십니까, 랭글러입니다. 한국맵 설치하는 법 한번 해볼게요. 한국맵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근데 한국 나왔으니까 그냥 한국맵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주소는 영상 자세히 보기에 써두겠습니다. 예, 뭐, 샬라샬라 뭐 많습니다. 맵에 대한 설명,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뭐 다운받을 게 많아요. 좀더 지원해주고 여기서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다운로드 총 5가지 받습니다. 아마 광고가 많이 떠요. 꾹꾹 참으시면서 하나하나, 예,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씨, 네, 야 이씨, 네, 이씨, 예, 네, 다운을 받으시면은 5가지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드래그해서 네 문서의 유로트럭 폴더로 가셔서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모두 파일 그냥 지우고요. 그 전에 저뭘 썼는지 몰라서 그냥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만듭니다. 모두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아시아 한국 맵 이렇게 만드시고 아시아 한국 맵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 넣어놔요. 네. 넣어놓고 아시아 한국 맵 복사해서 다시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할 거니까 모드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오늘 아시아 모드 쓰고 나중에 다른 모드 쓸땐 그냥 이거 지워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맵 하고 싶으면은 여기 이름 바꿔서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아시아 맵 이거니까 모드 모드에 5가지 파일 들어있는 거 확인하셨죠? 스팀에서 창작마당에서 이제 좀 맵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월드맵 여기서 유로트럭 들어가서 창작마당 눌러서 아시아, 아시아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구독돼 있죠? 네, 이제 유로트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로트럭 내문서에 컴피그 파일 여셔가지고 버퍼 사이즈를 좀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20으로 저장하시고, 네. 자, 한번 볼까요? 모드 관리자에서 이렇게 모두 순서 마치시고요. 순서 옮기는 모습을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마치세요. 아시아 맵은 그 프로필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할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뭐 게임이 수정됐다 그러죠? 일단 우리나라 찾아야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막 가요. 막 가. 이씨, 야, 너 어디 있느냐? 못 찾겠는데? 저도 한참 찾았어요. 빠른 여행으로 왔는데 아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되면은 차고 관리자에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옛날에 다 사놔가지고 있나 봐요, 데이터가. 여기서 차고를 사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잘 왔나 볼까요? 야야야. 자. 정겨운 우리나라. 네, 맞죠? 약간 광화문 같은. 네, 오랜만입니다. 롯데타워도 보이네요. 중국 단둥으로 가는 일을 잡아봅시다. 오케이. 북한을 통해서 가네요. 이따가 주행을 해보죠, 같이.
3분 요리요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주행은 이따가 다 같이 주행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